그리고 부제는 캠핑 갈 때 모기 조심하세요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출근길부터 캠핑줄을 보니까 놀러 가고 싶습니다. 네. 네. 놀러 가세요. 놀러 가세요. 네. 네.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캠핑 갈 때 때문에 모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모기여서 낼 수가 없어요. 네. 몸 상태가 그래도 빠르게 나아지고 계시니까 네. 완쾌되시길 기원하면서 텐션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네. 문제는 네, 텐션은 굉장히 늘 상당히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텐션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대신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캠핑 인구가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주식이 이미 많이 올랐고 또 거론도 많이 됐는데 또 이 시점에서 보는 이유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 네. 네, 인생의 타이밍인데 또 신소장님께서 근데 뭐 불타기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요. 그 타이밍을 결국 또 골프존도 네. 하루 쉬더니 네. 그 다음부터 날라가가지고 지금 벌써 또 10% 이제 10% 이상 나버려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또. 신소장께서 그 그러니까 타이밍의 귀재 아니십니까 또. 그냥 그거는 네.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장이 좋고 중소형주들이 예, 잘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할수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장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돼요 저는. 네. 그거를 아시기 바라고. 저희와 같이 도망가시죠.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고. 네. 네. 어쨌든. 자, 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네, 알아서 네. 잘 하시고요. 자 캠핑? 지금 시장이 좋을 때 그 신소장의 네. 타이밍에 맞는 종목 이야기를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러면 뭐 많은 캠핑 관련 수혜주들 가운데서 먼저 신소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을 압축해 볼까요? 네. 네. 부탄가스주를 봐야죠. 부탄가스. 근데 캠핑 갈 때 모기 조심하세요 해서 모기 조심하세요가 그냥 단 건 아니고요. 그렇죠. 뒤에 나와요. 네. 네. 일단은 부탄가스인데 부탄가스는 그냥 두 개예요. 대륙재관하고 태양. 두 개고. 태양. 네. 그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CM송 있죠. 네. 자, 하나, 둘, 셋, 넷. 조강지처가 좋더라. 아, 이상한데요? 앵커님 다음에 하셔야죠. 조강지처가 아니, 그 다음을 하셔야죠. 그 두 번 나와요. 아니, 하셔놓고 이렇게 민망해 하시면 어떡해요. 네. 썬연료가 좋더라 해야 되는데. 아, 맞다. 썬연료가 좋더라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태양을 너무 띄워주는 거고 네. 대륙재관이 네. 이겼거든요. 네? 대륙재관이 이겼어요, 지금은. 아, 시장 점유율에서요? 네. 아, 이겼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태양이 저희가 CM송 부른 건 태양이라는 업체고 2015년도에 화재가 났어요 그때 네. 공장에 화재 나서 주춤거렸거든요. 그리고 대륙재관은 맥스 부탄이에요. 아. 안 터지는 부탄. 아, 네. 그 광고도 귓가에 아른거립니다. 요즘에는 신문이 네. 세분화돼서 예. 각각의 신문이 다 있어요. 예. 임플란트 신문도 있는 거 아세요? 신문이요? 신문이 요즘에는 언론사요? 경제 다 언론사죠. 경제지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네. 세부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철강 신문이 따로 있고요. 아, 네, 네, 그 얘기군요. 예. 네. 임플란트 신문이 따로 있어요. 임플란트 신문은 하루 종일 임플란트 소식만 나. 네. 예. 그리고 에너지 신문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 섹터를 공부하시려면 그 신문을 보세요. 네. 그 자세히 지면상 경제일보에서는 자세히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 신문을 보면요. 그 여기 그 부탄가스 매년 그 집계도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탄가스 점유율이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말할게요. 그 부탄가스 회사라고 불리는 회사가 세 가지 섹터가 있어 보통 일반 관이 있고 부탄가스 관이 있고 에어졸 관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일반 관은 그런 거예요. 페인트통, 기름통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일반 관이에요. 일반 관. 통닭집에 예. 식용유 관 통. 아. 네, 네. 그리고 아니면 페인트통. 네. 그게 일반 관이고 부탄가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에어졸. 에어졸은 그 화장품 스프레이라던가 선스프레이 거의 들어가는 줄, 관. 그거 아니면 저기 뭐 모기 스프레이. 네. 네, 이런 거예요. 일단 부탄가스부터 볼게요. 일반 관 시장은 마진이 별로 안 좋고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탄가스랑 에어졸 관 요쪽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네. 그 부탄가스 점유율이 대륙재관이 25.36 나왔고요. 최신 자료예요. 세안이라는 업체가 36.79. 태양이 2015년에 화재가 나면서 세안이라는 업체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태양이 29.92. 태양 대륙재관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에어졸 점유율은 대륙재관이 49.97, 승일이 38.67이에요. 승일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태양하고 세안이 하는 방식과 대륙재관이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태양하고 세안이 하는 방식은 IVR.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대륙재관이 맥스 부탄을 내놓으면서 터지지 않는 부탄으로 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썬연료는 나중에 터지지 않는 부탄이 잘 되니까 그거를 기술력을 다른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IVR이라고 리인벤트 릴리즈. 이거는 부탄캔 내부에 압력이 너무 세게 발생했을 때 용기 상단부에 살짝 흠집을 내놨어요. 거기로 빠져나가서 폭발이 안 되는 IVR 방식이고 대륙재관은 CRV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카운터 싱크 릴리즈 벤트 해서 요거는 용기 상단에 구멍이 12개가 나 있어요. 맥스 부탄은. 거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식은 다른데 이제 다 터지지 않는 부탄이 대세가 됐다. 네. 안정성. 왜냐하면 하도 사고가 많았고 옛날에 대학교에서 축제 때 고기 꺼먹다가 캠핑 사고가 있었어요. 부탄가스 사고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맥스 부탄 만드는 대륙재관이 떴었죠. 그리고 대륙재관이 그래서 맨날 에너지 캠페인을 합니다. 안전 캠페인을 돌면서 그 안전 캠페인 사진 보시면은 애들이 막 그 풍선 인형을 껴안고 있어요. 부탄 모양 풍선 인형을 만들어 놓거든요. 네. 막 이렇게 날라니까 애들이 신기해서 막 그걸 껴안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탄 가스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이 막혀가지고 캠핑, 낚시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 가면 부탄 가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부탄 가스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주가가 15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하락세였어요. 가장 지금 보고 계시는 회사의 주가는 뭐죠? 대륙재관입니다. 대륙재관. 다 똑같아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태양하고 대륙재관이 2015년, 16년부터 이건 태양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태양이고요. 월봉이니까? 이건 대륙재관입니다. 네. 월봉입니다. 2015년, 16년 고점으로 해서 5, 6년 계속 하락세였어요. 네. 이게 왜냐면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보급이 됐어요. 에어프라이어로 삼겹살을 구워먹지. 네. 집에서 부탄가스 터질 수도 있는데 안 터진다고 해도 터질 수도 있는데 누가 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가 보급되면서 부탄가스 시장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부탄가스 시장이 판매량이 의외로 늘어나버렸어요. 네. 에어프라이어 보급이라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냈어요. 캠핑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떴죠, 일단. 한 단계 떴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왔다. 보통은요, 그 코로나 수혜주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죠. 골프, 캠핑, 낚시,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게 유지가 될 거냐. 근데 지금 유지가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은 사람보다 MZ세대들이 맛을 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돼도 그때 제가 골프존 얘기하면서 그 자료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골프 맞아요. 백서에 골프존이라는 스크린 골프가 대체재에서 보안재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스토리가 맞아서 주가 지금 흐름이 맞았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캠핑도 보안재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스크린 골프가 해외여행 골프를 치러 가도 연습 바로 스크린 골프를 갈 거다. 그 논리였잖아요. 이것도 캠핑 낚시가 뭐 요즘 도시 어부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낚시에 처음 맛을 들인 낙리니 뭐 아니면은 캠리니. 그러니까 처음 맛을 들였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거랑 별개로 또 다른 취미로 존재하는 거다.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없으면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는데 오렌지 주스가 있어도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블루베리가 훨씬 맛있어요. 비싸고. 아, 또 뭐 갑자기 취향에 따라 틀 얘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얘를 들려고 드린 거예요. 원래는 블루베리 주스는 오렌지 주스가 있으면 안 먹었는데 이제는 오렌지 주스를 먹어도 블루베리 주스를 먹는 거죠. 대체재가 아닌 보완제다. 캠핑, 낚시, 골프, 그건 너무 낙장 불입이다.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항상 관점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그 자기 반대 생각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요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지금 에어프라이어 보급에도 불구하고 뚫어내고 지금 판매량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부탄가스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네. 해외 수출도
원래 일본이 네. 일본이 강자였는데 네. 한국이 최강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까요. 일본에서? 부탄가스 이제 안 만드니까요. 세계 시장에서 대륙제관 태양 그리고 OJC라고 있어요. 한 OJC도 한때 라디오 CM을 엄청 때렸거든요. 뭐예요? OJC. OJC도 안 터지는 부탄인데 그러니까 라디오 CM 방식이 달라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아보시고요. 또 화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요거 네 개 우리나라 네 개 합쳐서 세계 시장 점유율 90%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그러니까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각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거 부탄가스 아무도 안 만들고 사양산업이니까 점유율 높은 거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전제품 시장이 아니다. 삼성전자처럼 아니다. 부탄가스 시장에서 네.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군요. 그래도 안 만드는데 만드는 데가 있으면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K푸드가 인기가 있으면서 삼겹살, 소주 그 무슨 영국 남자가 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아, 맨날 네.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네. 그것 때문에 부탄가스로 캠핑하는 문화들을 드라마에서 접하면서 부탄가스를 사야 되는데 한국 부탄가스가 다 점령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불맛 유럽 미국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쵸. 불맛 또 고기 구울 에어프라이어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아. 에어프라이어가 편하긴 한데 야, 부탄가스로 솔직히 에어프라이어를 캠핑장 밖에서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멋이 안 나잖아요. 그 맛이 다르죠. 사진을 찍을 때는 네, 맛이 다릅니다. 그쵸 버너에다가 해야 되니까. 그럼 요리는 무조건 불맛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수 시장하고 해외가 좋아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륙제간 태양이 지금 5년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밑바닥에서 네. 일단 뜬 거예요, 한번. 네. 작년 3월 달에 그 정확하게 코로나19 시작했던 코스피의 최저가와 일치해서 2,400원에서 지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6,800원까지 오르면서 어제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보세요. 네. 대륙제간 실적 잠깐 볼게요. 네. 자, 실적이 나빴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 빠졌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빴냐? 아니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었거든요. 2018년 1963억, 1973억, 2122억, 이번 연도 2564억. 자, 매출액 계속 4년째 커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2018년에 56억, 84억, 157억, 이번 연도에 162억. 자, 2018년부터 2021년이에요. 보세요. 2018년부터 2021년에 4년간 실적이 상승했는데 주가는 빠졌다. 주가는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PER, PBR은 더 낮아졌겠죠. 작년에 6배 수준입니다. PER 6배, PBR 0.6배. 물론 이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낮다고 얘기하는 걸 또 태클을 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아니 그거 사양산업이잖아. 에어프라이어 네. 보급돼가지고 네. 부탄가스 안 쓰는데 네. 그럼 PER이 낮아지는 게 싸진 네. 게 아니라 네. 시장의 평가가 낮아진 거 아니냐. 정말 그냥 저평가 상태로 계속 가는 시장의 거죠? 평가가 낮아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네. 아니 시장에 지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거지. 네. 지금 그런 면에서 낮아진 걸로 보이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제 질문 패턴을 다 아셔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네. 제가 그렇게 질문할 거 예. 알고 아, 그래? 얘기하셨죠.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도. 네, 태양. 태양도 마찬가지고. 네, 상장사인 태양입니다. 매출액 계속 늘었고요. 예. 영업이익도 계속 늘었었어요. 계속. 계속 늘어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9배, 10배 수준. 대륙재관이 좀 더 싸네요. PER로 봐서는. 태양이 10배 정도 되고요. 대륙재관이 이제 6배밖에 못 받고 있어요. 네. 태양 빅뱅의 태양 아닙니다. 자, 부탄가스 요 정도까지입니다. 주식 실적은 늘었는데 주가는 빠졌고 사양 산업이라고 불리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내수나 해외가 네. 의외로 매출이 터지면서 반등에 지금 씨앗을 던졌다. 그 일단 이 나중에 이 상장사들 간의 평가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대륙재간이 일단 업계 1등인 것 같고. 네, 태양의 주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탄가스에서는 태양한테 점유율이 뒤지는데 네. 일반관 부탄가스 에어졸관 세 개를 통합했을 때 에어졸 점유율이 대륙재간이 49.97이에요. 네, 2위가 승일이 38.67이고. 그러니까 태양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죠. 대륙재간하고 승일을 합치면 90% 정도 돼요. 에어졸 점유율이. 그러니까 태양은 나머지 10%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졸에서 좀 뒤진 거죠. 부탄가스에서는 태양이 에어졸, 높아요. 그 또 부탄가스 업체가 에어졸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기 죽이는 이게, 거. 이게 마진이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일반관, 부탄가스관, 에어졸관 중에 에어졸관이 가장 많이 높아서 수익성 향상에 요즘에 가장 큰 이게, 기여를 그러니까 하는 여름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어요. 아. 여름에 자외선 막으려고 선스프레이 뿌려야 되잖아요. 네. 선스프레이에 들어가는 관, 네. 그리고 모기 스프레이 관,
그다음에 요즘에 뿌리는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화장품의 관. 네. 다 그거 대륙재관 그리고 여기 태양. 태양. 근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홈키파 쓰세요, 에프킬라 쓰세요. 아니면 아예 안 쓰세요. 뿌리는 살충제를. 안 쓰죠. 안 쓰죠. 네. 저도 뿌리는 살충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안 쓴 지는 좀 됐습니다. 이것도 그게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많이들 안 쓰실 거예요. 이것도 거기 있었어요. 네, 부탄가스 네.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관은 제가 제외를 했죠. 네. 일반관 자체는 시장이 다 작아지고 있어요. 물론 대륙재관이 그 요 페인트통 보면 안에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걸로 지금 대륙재관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안에 뭐냐면 거는... 페인트를 높게 쌓을 수가 있어요. 페인트 윗면 뚜껑이 그냥 그 홈이 없으면 쌓으면 균형이 없어서 쓰러지거든요. 근데 걔는 조금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걸 쌓을 수가 있거든요. 쌓으라고. 그렇게 그게 잘 됐는데 거군요. 문제는 일반관 시장은 마진이 적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한 거고, 네. 부탄가스 쪽은 네. 에어프라이어 보급 때문에 계속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이 살충제 쪽은 또 뭐가 안 좋았냐면, 아까 앵커니 걱정하신 그거. 뿌리는.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이 터져서 계속 소송이 진행됐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 들어간 성분과 네. 에어로졸에 있는 살충제의 성분, 그거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축소됐어요. 그런 인식이 그래서 생각... 계속 이게 안 좋았던 거예요, 주가가. 두 개가 다. 그렇죠? 일반관 시장 축소됐죠. 두 번째 부탄가스는 에어프라이어 보급 때문에 안 좋았죠. 세 번째 살충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문에 안 좋았죠. 세 개 분야가 다 안 좋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미지 때문에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반등한 거는 아까 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뉴스들이 그거 먼저 말해요. 홈키파 쓰시냐 에프킬라 쓰시냐 물어봤는데 안 쓰신다고 했는데 네. 홈키파는 저기 태양, 네. 에프킬라는 대륙재관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키파 쓰시면 태양 관심 가시면 되고 아. 에프킬라 쓰시면 대륙재관 관심 가시면 돼요. 실제로, 아니면 네. 아니면 자기가 쓰는 거랑 달라도 네. 대륙재관이 더 좋다. 홈키파 쓰는데 대륙재관이 더 좋으면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해야죠. 수익이 더 나는 것으로 가야죠. 홈키퍼나 에프킬러는 정말 그 모기 살충제의 대표적인 회사들이라서 이제 하나의 대명사처럼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이 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이게 가르지 그게 중요하죠. 않겠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시기라 네. 모기에도 민감해요. 근데 이미 뉴스가 제가 긁어왔는데 아기팔에 모기가 다섯 방에 물렸어요. 이 소식이 제주도 전북일보에 실렸고요. 아기팔에 모기가 벌써 다섯 방에 물렸다고 엄마가 인터뷰한 게 실렸어요. 이 최근에요? 예. 네. 이번 달 뉴스예요. 왜 화를 내세요? 그리고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3월 22일 날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 일본 내염 맥의 모기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보 내렸고 이미 주의보 내렸고요. 그리고 6월 달 가장 최근에 6월 지금 하순에 울산에서 일본 내염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모기의 시절은 이미 시작이 됐다. 예. 그 지금 이제 홈키파나 에프킬라를 엄청 살 거예요. 네. 옛날보다 많이 진화됐어요. 예. 물론 여기 넣는 내용물을 얘네가 넣진 않아요. 대륙재관 옛날에 내용물까지 넣었었는데 지금 내용물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륙재관하고 태양은 관만 만들고 내용물은 따로 넣는데 그 유한양행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근데 그 회사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 살충제 성분이 안 좋다고 해서 요즘에 네. 냄새도 향기로운 아로마나 뭐 이런 것들 많고 순해진 것들 많아 무향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모기가 네.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뉴스들이 떠오르게 되면 엄마들이나 이렇게 걱정돼서 구입을 하기 시작해 지금 네. 6월 달에. 네. 7, 8월 달로 가면 가장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또 수요가 있다. 늘 여름철 수혜주로 움직입니까? 이 기업들이. 그래서 매년? 세 개가 다 좋아요, 지금. 일반관이 마진이 나쁘다고 하지만 지금 페인트 회사들이 좋거든요. 페인트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하고 네. 그리고 조선산업, 건설산업이 풀리면서 거기 들어가는 도료를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네. 페인트 회사가 좋으면 예. 페인트 관을 만드는 이 회사들도 좋죠. 그렇죠. 그리고 부탄가스는 네. 캠핑 인구가 늘어나서 좋고 네. 그리고 모기철이 다가와서 에어로졸 사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져 있으니까. 모기철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아, 모기철 억지스러운 면이 있나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여요. 아, 움직입니까? 그렇죠. 아, 그 옛날에 승리 주로 시즌 어떤 예. 오늘 승리를 다루진 않았는데 예, 예. 승리는 옛날에
여름에 기온이 엄청 올라가서 선스프레이 판매량이 올라간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로 엮어서 올라갔어요. 네. 뭐 지금은 사실 정치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감안해야 되지만. 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신 소장께서 얘기해 주신 종목을 보고 직접 뭐 투자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제 디지털 대성 예. 아, 또 며칠 뒤에 봤더니 또 그게 가더라고요. VI 걸렸다고. 디지털 대상하고 CMS인가? 예. 그런 만큼 오늘도 관심주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던 태양, 대륙재간 가운데에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 소장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근데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네. 제가 어제 오랜만에 CMS 애들 봤더니 또 CMS 애들이 튀더라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을 보고 요즘에는 워낙 정보 형수라 무슨 유사 투자자분도 많고 동호회도 많고 부티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시초가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시초가에 띄웠다가 팔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들은. 그러면. 그런 건 감안하시고 일단 저는 대륙적인 좀 더 좋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좋아지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일반관, 이 부탄가스 에어졸관. 태양은 부탄가스가 강한데 에어졸 쪽이 약해서 모기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림도 지금 이게 더 떴죠. 대륙적인 더 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슈퍼개미분 종목이잖아요. 슈퍼개미분이 떨을 때도 계속 모아서 지금 한 10% 될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이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통 물량은 더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도 유리할 수가 있고. 네. 여기 보니까 거의 9% 소유하고 계시네요. 네. 네. 9% 정도 소유하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물량이 60%가 잠겨 있어요. 네. 대주주랑 슈퍼게임이 합쳐서 60% 물량이 잠겨 있고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 소장의 시그널 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장님.